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얼마 전에 참 스포츠계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그 승부 조작 혐의로 되게 유명했던 야구 선수가 구속 기소됐어요. 그 구속 기소돼서 지금 이제 그 구속 기소한다는 거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기소한다는 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거거든요.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그 이제 기소 그 기소해버리면 그 법원에 넘기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라 해가지고 현재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쨌든 뭐 유명한 선수가 있죠. 어쨌든 아직 재판이 시작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은 안할 거긴 한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아요. 스포츠 정신을 더럽히는 승부조작의 역사. 이런 것까지 역사 컨텐츠로 준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만큼 세상이 말세라는 거야. 자, 들어갈게요. 그래서 스포츠 정신은 스포츠 게임 등 승부를 겨루는 경쟁이 있어서 선수나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지켜야 할 매너예요. 자,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행위는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을 실망시켜서 결국 팬들을 떠나게 하는 행위고. 자, 그래. 그래서 승부를 예측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승부 예측한다고 나는 이쪽은 안 하는데 그 혹시 이제 스포츠 토토라고 해서 승부를 예측을 해? 점수를 예측을 하거나 그냥 승패만 예측하는 뭐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 이제 표시를 해서 답안지 표시를 해서 응모를 해. 근데 이제 그거를 응모를 해서 그걸 따라서 이제 그 따고 읽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긴다면야 뭐 그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가끔 이게 유튜버들도 이거 광고받고 그 뭐냐 이거를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스포츠 분석 쪽에서 그 시상해 받았던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근데 규정을 위반하고 사설 사이트 만들고 그거 한 사람들 나쁜 거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좋아. 그러니까 뭐 요즘 시국이 그러잖아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그 이게 복권을 한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야. 나도 가끔 로또 하는데 뭐. 안 돼서 그러지. 근데 그 이제 그 선을 넘는 선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차 게임 때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어차피 그렇게까지 한 번에 때릴 돈도 없고. 그런 걸 넘기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누구하고 결탁해서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거 정도는 할수 있잖아. 자,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노란 딱지를 피하는 선에서 승부 조작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야. 해서 좀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윤성환 선수의 경우는 이제 아직 수사 이제 법정 그 이제 법정에 넘어갔고 아직 그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 뺐어요. 자, 그래서 스포츠 정신이 뭐냐?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포츠나 게임 등 경쟁이 있어서 관계자들이 지켜야 될 동업자 정신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는 스포츠 분석 컨텐츠가 좀더 많죠. 왜냐면 스포츠 중계를 내가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요즘은 중계를 잘안 하는 게 스포츠 중계를 해봤자 그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 활용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포츠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분석 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는데 뭐 일단 그래요. 그리고 공평함, 도덕, 윤리, 존중, 경쟁자와의 우호 이런 것도 스포츠 정신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중계나 분석을 하면서 나도 스포츠 정신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게 동업자 정신을 갖고 상대 선수가 이제 좀 약간 신체적으로 격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서로 부상당하지 않게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승부 조작을 하지 않는 행동. 승부 조작을 하지 않는 행동.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기고 지고자 하는 의지. 양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패배했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정당한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 이것도 사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잘안 지킬 수 있는 거기는 해요. 특히 이제 그 인터넷 방송에서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특정 팀에 대한 편파 컨텐츠가 허용이 되잖아. 편파가 인터넷 방송은 허용이 되니까 이거 때문에 막좀 이거를 감정 주체를 못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없어야 돼요. 그렇고 그래서 그 패배한 상대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상대를 존중해줘야 돼. 패배한 상대를요 막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가 끝나고 패배한 상대에게 가서 악수를 청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경기 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후에 인터뷰도 있단 말이야 보통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패배자를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러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한 팀도요, 특히 승패가 일찌감치 기울어져서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경기야. 대표적으로 이제 바둑이 막그몇집 차이가 나면 그못 뒤집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게좀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승패가 기울어진다는 게 특히 축구나 야구가 그래요. 그 축구나 야구, 농구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닝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승패가 일찍 기울어져도 정해진 시간은 경기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지더라도 잘 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더라도 젖잘싸 있잖아.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좀 근데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만약에 이미 승패가 많이 기울어지면 보통 프로팀들은 그럴 때 주전들을 이제 특히 프로 리그기 때문에 한 시즌이 길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을 좀 많이 빼고 후보 선수들을 좀 많이 넣기는 해요. 평소에 경기에 뛸게 없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한번 나중에 전력으로 쓸수 있는지 뭐 테스트해보고.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막진 않아요, 팬들도. 왜냐면 선수 자원 써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이게 그 진짜 선수 자원 문제 때문에 막그 투수가 대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야구에서. 투수가 대타로 나오거나 야수가 투수로 등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야수가 투수로 등판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꼭그 불펜에 남아있는 투수가 없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구원 투수들도 마냥 맨날 나올 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 투수들도 보통 그 이틀 연속 던지면 하루를 쉬거든요. 아니면 전날 뭐 30구 이상의 많은 공을 던졌으면 다음 날 쉬어요. 구원 투수들은 그래. 그렇게 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원 투수들의 컨디션 조절 문제 때문에 이게 그 불펜에 남아 있는 자원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날 벤치에 있었던 야수들이 등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요. 투수들을 그날 못 쓴다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벤치 자원 다 써서 투수가 대타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흔치는 않는데 그 투수 대타를 마지막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건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경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투수가 대타로 나오면 근데 진짜 그것도 있어요. 진짜 벤치에 남은 애가 없어가지고 투수를 대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바둑같이 시간이 막 길어질 수 있는 종목들 있죠? 뭐 바둑, 장기 이런 거. 이런 그 약간 기복? 약간 대국? 이런 대국 같은 거는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패가 기울어졌다고 하면요, 그 시간을 계속 끌지 않고 좀 약간 패배를 좀 깨끗하게 인정하고 경기를 끝내는 게 약간 이건 좀 스포츠 정신에 좋은 예일 수 있어요. 그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장기 방송 잠깐 그 이제 BJ들 그 공식 방송 나온다고 한번 그거를 내가 참가를 한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은미님이랑 그 프로 바둑 기사 프로 장기 기사 있죠? 그 송은미 이단인가? 그 은미님이 이제 은미님한테 그때 이제 잠깐 좀 장기를 배우긴 했는데, 이제 그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공격이 안 돼, 계속 그막그 초나 한으로 그 박스 안에서 계속 도망만 다녀야 돼.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요, 시간을 끌지 않고, 아, 내가 졌네요, 이렇게 끝내는 게 스포츠 정신에 좋은 일수 있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게임스맨십이라고 있어요. 게임스맨십. 이거는 반칙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도발하는 심리전이 있어요. 막 트래시 토킹이라든지 진짜 그냥 쓸데없는 말.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어. 사전 인터뷰에서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견제하는 인터뷰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 그 특히 야구 같은 게 미디어데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 정규 시즌 개막하기 전에 미디어데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스트 시즌 시작하기 전날에 미디어데이 하죠. 근데 이제 그 포스트 시즌 시작하기 전날 미디어데이 보면 그게 진짜 재미있는 게, 서로 이제 그 감독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선수 한 명씩 또 나와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썰전이 좀 재밌어. 보면 좀 재미가 있더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 데이가 그게 좀 재밌더라고. 뭐, 그런 자리에서 서로 도발하는, 뭐 이게 서로 좀 멋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약간 의지를 불태우는 약간 그런 도발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스맨십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빈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대 타자가 공을 막그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몸쪽에 최대한 위협성으로 맞추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붙여 던지는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빈볼이 자칫 잘못하다가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빈볼로 위협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심판이 경고를 줄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서로 보복성 빈볼이 나왔다 하면 보통 심판이 해당 투수를 퇴장시키죠. 투수 퇴장시키고 그 보복성 이런 걸 지시한 그 양팀의 감독까지 퇴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빈볼, 이 빈볼 이런 게, 근데 이제 투수가 진짜로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못 맞는 공을 던지는 경우, 이거는 봐주거든요, 심판도. 그건 알아. 손이 미끄러져서 던지는 건 알아. 근데 이제 그 경기 분위기가 좀 그런 험악한 거 있어. 메이저리그가 좀 그런 빈볼이 이게 좀 많거든요. KBO리그는 빈볼까지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 다만 KBO리그든 메이저리그든 이거는 국제야구 룰에 아마 이거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히트 바이 피치가 이제 얼굴을 향할 경우, 이거는 그 구종에 관계없이
가차 없이 해당 투수를 퇴장시켜요. 헤드샷은. 헤드샷은요, 왜 퇴장시키냐면, 고의든 아니든, 타자가 이게 뇌진탕이 올 수가 있거든. 어쨌든 계속 퇴장시킨다 그래요. 자, 그리고, 팀의 투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템파베이 레이스가 오프너를 쓴 적이 있었죠. 한때. 그 오프너를 되게 많이 썼었고, 근데 이게 오프너가 위장 선발인 경우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위장 선발도 있어. 그 예전에 구대성, 지금 이제 호주 야구 쪽에 그 감독했었던 그 뭐냐, 그 구대성 감독. 그 구대성 감독이 하나이글스에서 은퇴전할 때, 그날 구대성 감독이 선발로 던져서 타자 한 명만 상대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원래 선발은 유현진 선수였어요. 유현진 선수 순번에 구대성 감독을 그냥, 그거는 근데 은퇴전 때 쓴 거는 위장 선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그날의 메인 투수는 유현진 선수인 건 맞았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그날 사실상 아마 그 구원 투수로 사실상 선발 투수만큼 던지는 그 메인 투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오프너가 한 1회, 2회까지 던지고 한 그 다음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날의 메인 투수가 나오더라. 약간 그런 경우가 그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프너 같은 경우는 그쵸? 그 이 오프너 작전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선발 투수가 그 1회를 좀 되게 힘들어해요. 1회를 힘들어하는 게 아무래도 상대 타자들을 그날 컨디션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1회를 많이 고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공은 좋은 투수야 선발인데 근데 1회가 너무 약해 그래서 변칙적으로 썼던 방법이 그날의 메인 투수를 아예 경기 후반에 써버린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장기적으로 그게 좋은 작전인지는 모르겠어. 이 게임스맨십을 대표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이 김성근 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LA 에인저스의 조 매든 감독이라든지 뭐 있어요. 매든 감독도 근데 지금 많이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 근데 이런 도발도 있었다 그래요. 선수들 중에. 근데 이거는 조금 스포츠 정신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게 이런 거를 도발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사적인 거. 나는 여친 있고 너는 없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그 게임스맨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근데 아니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훌리건. 훌리건 이거는 진짜 이건 게임스맨십은 아니에요. 자신들의 행위를 게임스맨십으로 착각하는 극성 팬들이 있는데 이 훌리건들은요. 이거는 적정선을 넘어가지고 사회질서가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잉글랜드나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훌리건이 좀 많아요. 그 특히 EPL이 막 무관중 경기 할 때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도 막 경기장 밖에서 진짜 그 엄청 난동을 피는 그런 팬들이 많았다 그래요. 경기장 밖에서. 근데 아르헨티나 쪽 그러니까 남미 쪽도 훌리건들이 많아. 근데 특히 잉글랜드랑 아르헨티나는 그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서로의 외교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포클랜드라는 섬이 저기 그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섬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영국이 영국령이었어. 그 섬이 영국령이었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당시 군부 독재를 하는 그 군사 정권이 이제 자기 그 지지 자기의 그 통치의 정당성 이런 걸 목적으로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킨다. 그 앞에 포클랜드 섬에 찾아오겠다 해가지고. 근데 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이 이제 마그리트 대처가 총리였는데 그 대처 총리가 되게 그 지지 기반이 엄청 좋아졌다 그러죠. 근데 아르헨티나의 군부는요 이거를 자국 내에는 이겼다고 잘못 보도한 거야.
문제는 이제 피파 월드컵 나가려고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스페인에 갔어요. 1982년 월드컵이 스페인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뉴스의 진상을 알게 된 거야. 진짜 뉴스. 아르헨티나가 진 거다. 영국이 이겼다. 그래서 그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진짜 그냥 그막 경기장에서도 막 경기는 뛰어야 되는데 그냥 뛰면서 우리가 졌다니 우리가 졌어 하면서 진짜 막 경기가 제대로 안 됐대요. 그냥 멘붕 상태에서 그냥 90분 경기장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1차 조별리그는 통과는 했어요. 근데 2차 조별리그를 졸라 죽음의 조에 걸려가지고 떨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1982년에 그 포클랜드 전쟁 이후로 서로 축구에서 만나면 잉글랜드 팬들이랑 아르헨티나 팬들이 그냥 그 축구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맨날 싸우죠. 근데 이제 2002년 대한민국 일본 대회 때그 잉글랜드랑 아르헨티나가 아마 아르헨티나가 그 포트 1위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같이.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포트 1위였는데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가 같이 F조에 들어간 거야. F로 시작하는 욕이 나오는 아주 그냥 진짜 답답한 조였는데.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그두 팀이 경기하는 경기장을요 진짜 철통같이 보안을 했대요. 뭐 당시 그래서 큰 충돌은 없었다고 그러고 그 잉글랜드가 데이비드 베컴의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이겼죠. 그리고 그 경기 때문에 결국 잉글랜드는 16강 올라가고 아르헨티나는 탈락하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서로 만나면 싸운다. 그래서 같은 조 걸리면 아주 그냥 싸워라, 싸워라 이러잖아. 뭐 근데 이거는 진짜 훌리건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승부조작. 승부조작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부를 내야 되는 경기에서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경기의 결과를 유도를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에 유도를 하려고 단순히 승패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온라인 전략 게임 이런 거에서 되게 어뷰즈라는 그런 일종의 주작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게임은 진짜 주작이 진짜 많거든. 그 뭐냐,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공격을 늦게 가준다든가 일부러, 아니면 뭐 일부러 특정 유닛을 안 뽑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거다 있잖아요. 주작 행위들. 그리고 사실 몰라, 요즘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작으로 진짜 유명한 게임이 있죠. 어몽어스. 나는 안 해요. 그 어몽어스가 되게 정치질 게임으로 되게 유명해. 그런데 실제 스포츠에 경기 승패를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작은요, 이기는 거보다 지는 게더 쉽거든. 그래서 일부러 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승패 예측에 도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심판들까지 매수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흐름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들까지 매수.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 질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에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설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선수한테 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수가 대전 상대한테 돈 받고 져주는 경우도 있어. 돈 받고 지는 거. 어쨌든 이게 진짜 나쁜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저주기 게임은 승부 조작일까 아닐까? 근데 이건 승부 조작인 경우하고 승부 조작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요. 그 단체 구기 종목에 한정해서 이제 1라운드에서 조별리그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조별리그에서 1위를 했거나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이거는 그 일정 관리 차원에서 이게 맞아요. 왜냐면 끝까지 그 결승전까지 그 갈 수도 있잖아. 결승전까지 가기 위해선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런 팀들은요 전략적으로 이제 체력이 약하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주전 선수들을 이때 다 빼줘요. 이때 다 빼주고 전략적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이때 후보 선수들을 쫙 넣지. 아니면요 아예 3차전 때 그냥 대놓고 진짜 벤치 멤버들로만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상위권 팀들은요 선수 자원이 넘쳐요. 그러니까 못해서 백업이라기보다는 자원이 넘쳐나는데 그 작전 호흡의 문제 때문에 백업으로 된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주기 게임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 2014년에 피파 월드컵 브라질 대회 때 네덜란드가 엔트리 23명을 다 썼고 골고루 진짜 다 썼거든요. 그 3, 4위 결정전에서 마지막 선수 교체가 골키퍼였건 그 3번 골키퍼를 마지막에 교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3번 골키퍼 혼자 그때까지 못 뛰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꿔줘서 뛰었다 그래. 3번 골키퍼 그때 뛰었고요. 그 이 네덜란드 그때 2번 골키퍼는 승부차기 때 나왔대요. 승부차기 전담. 어쨌든 그렇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예술체육요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병역 그 대체 복무 형태로 예술체육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전은 본인이 출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단체전은 해당 선수가 출전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술체육요원 때 이럴 때 출전을 해요 보통. 그래서 2012년에 그 런던 올림픽 때 3, 4위 결정전 때 그 이제 마지막 17분인가 남기고 그동안 한 번도 못 뛰었던 미필 선수 한 명이 경기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런 드립이 나왔어요. 군복무 17분 했다고. 17분 군복무. 어쨌든 그때 우리가 일본을 2대0으로 이겨낸 상태에서 이제 그 출전 기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선수는 일부러 바꿔준 거지.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략적 휴식을 취하거나 후보 선수를 활용하거나 이거는 솔직히 저주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승부 조작에 해당되진 않아. 그런데요 경기 흐름이 진짜 재미없게 0대0으로 그냥 패스만 돌리다 끝나 90분 내내 그 경기 보고 싶겠어요? 진짜 90분 내내 패스만 돌리다 끝나면 솔직히 내가 그런 경기 중계한 적도 있거든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 그 프랑스랑 덴마크가 지난번 월드컵 때 조별리그 3차전에서 둘 다 그 1, 2위로 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만난 거야. 그 자기들 경기가 이기든 지든 뭐 다른 쪽 경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덴마크가 둘 다 그냥 대놓고 후보들만 나온 거야. 그래도 프랑스는 젊은 선수라고 음바페는 나왔어. 하여간 나왔는데 그래서 좀 이 뭐냐 진짜 그냥 거의 벤치 선수들로만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진짜 그냥 90분 내내 패스만 돌리다가 끝난 경기가 있어요. 졸라 재미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은바페는 뭔가 은바페는 그래도 은바페가 좀 약간 그래도 좀 또라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끔 자기가 좀 한번 쇼를 해보려는 건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끝이더라. 진짜 졸라게 재미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요. 진짜 일본이 진짜 더럽게 경기하긴 했어요. 진짜 그런 퍼포먼스가 없으면 진짜 팬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런 경우 교체 선수가 없는 종목에서 다음 라운드를 특정 대진표 작성을 목적으로, 근데 1위가 더 유리할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할 우려는 없거든요. 2위로 나가는 것보다 1위로 나가는 게더 좋으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1위로 올라가면 보통 상대는 그쪽 조에서 2위로 올라간 팀을 만나요. 그 1위로 올라간 팀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지. 근데 보통 그래서 1위로 올라가는 게더 유리한 경우는 이런 져주기 게임이 발생할 우려는 없어. 그러면 1위로 올라가는 게더 유리하다는데 그럼 무조건 이기려고 되지. 근데 문제는 1위보다 2위가 더 유리할 때 생기는 거야.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2위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작으로 분류를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경기에서는 져준 팀은 물론이고 이긴 팀도 실격된 사례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건. 그리고 선부조작은요,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에요. 업무 방해잖아. 경기도 비즈니스인데, 프로 스포츠는 비즈니스인데, 그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들의 비즈니스고, 감독들도 비즈니스고, 심판들도 비즈니스예요. 소비하는 관중, 고객들 빼고는 다 비즈니스야. 그 경기 중계하는 방송사도 비즈니스고, 그 중계 방송 앞뒤로 아니면 경기장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도 비즈니스야. 광고 내고 싶겠냐고 그런 데다. 자, 그리고 이제 주최 측의 이익이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배임 행위에 해당되죠. 그래서요, 이런 거는 종목별로 법률에 의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승부 조작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프로스포츠나 올림픽 같이 그런 각종 국제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체육진흥 투표권 이런 거 발행 대상 종목도 있어. 흔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는 거 있잖아, 그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정해진 법 안에서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그 대신에 아마 한주 차에 10만 원 초과는 아마 못할 거야. 뭐 어쨌든. 근데 경륜하고 경정은요, 이거는 특별법이 있어요. 경마도 그런 거 있죠? 서울대공원 옆에 그 경마공원 있잖아. 과천에 그 경마공원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있고, 저기 올림픽공원 가면 경륜장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그 경정? 이런 종목도, 이런 거에 한해서는 특별처벌법이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요,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소싸움, 이거는 전통 민속놀이거든요. 근데 이 민속놀이에도 법률이 있어요. 소싸움, 전통 소싸움 경기.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전쟁 전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요, 소한 마리 값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흔히 그런 얘기 있었죠. 소한 마리 팔아서 아들 대학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이게 진짜 소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러고 승부 조작은요,
도핑 행위보다 더 악랄한 부정행위예요. 이거를 나중에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이 났을 때 피트로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약물이 도박보다 더 나쁘다 라고 했는데 그걸 과연 피트로즈 당신이 할 얘기였나? 그 사람 아직도 안 죽었더라고. 뭐 그러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약물이 일반인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약물이 선수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치료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약물, 흔한 그 감기약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경기력이 좋아지는 성분이 있어. 그 성장 호르몬 이런 거 있죠. 뭐 PED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선수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프면 진짜 서러운 게 뭐냐면요, 아파도 아무 약이나 못 먹어요. 그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래서 도핑에서 걸리면 그 이제 선수들만 잘못되는 거야. 그 WADA인가? 그 반도핑위원회? 거기서 금지 약물로 분류된 거는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 선수들은 복용하면 안 돼요. 그 만약에 소변 검사에서 그게 나와버리면 네, 약물인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소변 검사는요, 그 이제 몸에서 그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그런 피 안에서 몸으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액체들, 찌꺼기 이런 거 소화가 안 되는 경우만 다 이게 그 소변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 건데 몸에 남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 혈액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혈액이 이게 더 정확하거든, 소변보다. 왜냐면 소변 검사는요, 그냥 그 졸라게 물을 왕창 마셔버리면요, 그냥 그 경기 전에 한번 그 물을 한 2리터인가 그냥 3다수 2리터 한 번에 마셔버리고 그 화장실에서 싸고 나가면 없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혈액 검사를 한다고도 해요. 자, 근데 일반인한테도 문제가 되는 약물인 건 불법 마약류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마약의 경우는요, 병원에서 마약 처방전을 발급을 해줘서 일반 약국에서는 못 팔아요. 병원에서 약을 따로 줘요. 왜냐면 내가 호흡기 치료 때문에 내가 코데인을 한번 복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마약 처방전을 주더라. 그리고 내가 맞다, 항우울제 그것도 내가 먹어본 적 있는데 그 병원에서 마약 처방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병원에서는요, 그럼 마약 처방전 이런 거 봤죠? 그러면요, 그 병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을. 병사가 그 약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의무실에서 군의관이나 의무병이 보는 앞에서 약을 먹어야 돼. 그런 게 또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승부 조작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망가뜨리잖아.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을 사랑하는 팬들에 대해서 기만 행위를 저지르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한테 사기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기친다는 건 이미 대본이 짜여져 있었다는 거는 스포츠의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한번 승부를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그게 진짜 스포츠지. 그리고 그거를 중독돼서 못 끊는 사람들은요, 그 도박이 돼. 그래서 사회악을 키우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한 경기를 적발하는 그 수사 과정이 진짜 힘들어. 그리고 좀 한두 건 정도가 적발됐을 경우 이게 적발되지는 않은 더 많은 승부 조작의 시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야. 그 북극이나 남극에요,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이 있어요.
왜냐면 북극이랑 남극은요, 그 특히 북극은 그 북극점 자체가, 그러니까 북극은 그냥 그 북극 자체가 그 그냥 그 빙산으로 쌓여 있는 대륙이에요. 북극은 그냥 얼음 대륙이야. 그 북극점이 얼음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이제 우리는 북극점을 그 걸어서 탐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서도 탐험대가 한번 그 1990년대 초반에 그 북극점 찍은 적 있거든요. 그 탐험의 역사 내가 나중에 한번 그거 정리를 해서 한번 그것도 얘기해 보겠지만요. 우리나라도 한번 북극점 한번 찍은 적 있어요. 남극점은 찍은 적 없어. 남극은 진짜 그 남극 대륙인데 남극 대륙 밖에 얼음 그 바다가 얼어서 얼음이 된 곳도 있어요. 그 진짜 얼음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진짜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빙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의 경우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얼음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매수되면 이건 심판도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적발이 더안 돼. 자, 어쨌든 이런 엄중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승부조작에 관여를 하면요, 해당 종목에서 연구 퇴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 퇴출되면요, 그 나라의 프로스포츠 협회랑 협약이 맺어진 다른 나라에서도 못 뛰어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 KBO 리그에서 연구 제명이 되면요, 메이저리그랑 MPB에서도 당연히 못 뛰고요. K리그에서 연구 제명되면요, FIFA에 등록된 모든 협회 프로리그에서 못 뛰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년 전에요, 그 최성국 씨가 그 최성국 선수라고 아니고 최성국 씨라고 부를게요.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은 되게 실망을 많이 한게그 사람 청소년 대표일 때부터 유명했어요. 청소년 대표인데 아시안 게임도 출전했었던 선수야. 근데 그랬던 선수가 승부조작에 관여를 했어. 미친 거지.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K리그에서 제명된 이후에요, 마케도니아에서 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K리그에서 FIFA에다가 그 제명됐던 애들 명단을 다 제출해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마케도니아에서 못 뛰었겠지?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승부조작은요, 그 선수들이 그 경기의 규칙을 알고 그 경기장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냐, 사전 답사를 다 해놓고 몸을 푼 다음에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훈련을 해주는 이유는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몸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의 관중들보다 선수들이 그 경기장의 구조를 더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사인 훔치기가 나왔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미니메이드 파크의 구조를 홈팀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방해를 한 거야. 승부조작을 한건 아닌데 이건 방해 행위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인 훔치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박탈한 건 아니었는데 관련됐던 단장, 감독 잘랐고, 구단주가 잘랐어요. 단장이랑 감독 자르고, 당시 코치였던 벤치 코치였던 알렉스 코라가 휴스턴 애스트로스 감독으로 갔는데 알렉스 코라도 잘렸어요. 그리고 감독들은 징계였는데 선수들은 징계 안 했거든. 근데 칼로스 벨트라는 감독이라는 이유로 사퇴를 했어. 그때는 선수였거든. 자, 근데 이거는요, 사실 조작은 개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에서 자주 발생해요. 왜냐면 개인 종목은요, 상금을 온전히 자기가 다 갖고 가. 단체 종목은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특정 선수 한두 명으로
크게 티가 안날수 있는 게 조작이야. 그런데요,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에서도 승부 조작은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조작을 한 경우가 많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그 냉전 시대 때그 이제 서구권에서 했던 올림픽은 동구권 국가들이 많이 출전을 안 했고, 동구권 국가에서 했던 올림픽은 서구권 국가들이 많이 출전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 했을 때 미국이 아마 출전을 안한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뭐 이런 경우, 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 아마 소련이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서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싸웠는데, 각 나라의 그 도박단들이 서로 짜고 쳤다는 얘기 있어. 마피아들이 뭐 짜고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자, 근데 프로 레슬링은요, 이거는 주작이거든. 여러분들, 아, 그 올림픽에서 보는 레슬링 말고 프로 레슬링, 이건 주작이에요. 왜냐면요, 애초에 각본 짜고 그거를 연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연기 과정에서 막좀 과한 게 있지. 뭐 의자를 갖다가 뭐 때린다든가, 뭐 로프 반동 시켜가지고 막, 경기 그 바닥에 막 눕혀놓고, 그 뭐냐. 근데 선수도 그때 발로 찍을 때 선수들을 발로 짓밟지 않아요. 그 통통 튀는 링 있죠. 그 옆에 링을 발로 찍어요. 내가 한때 프로레슬링을 가끔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도 학교에서 내가 학복 피해 입었을 때 하도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스포츠 채널에서 막 프로레슬링 되게 막 재밌게 하고 막 그랬을 때막그뭐덜 악이라든지 뭐 트리플 H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관중들의 재미랑 안전을, 관중들의 재미,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선수들이 되게 흥분해가지고 각본을 어기고 위험한 행동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여자들의 프로레슬링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여성들의 프로레슬링은요, 그 옷을 하나씩 벗기는 종목도 있어요. 그 옷을 하나씩 벗기는 매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키니 기준으로 그 브라탑이랑 그 짧은 바지만 남았을 때 이제 경기를 끝내는,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프로레슬링은 그런 예능 행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리 이렇게 걸고 그 엎드려서 그 어깨 이런 거 공격 못하게 누르고, 그 커버 치면 이제 심판이 여기서 원, 투, 쓰리 해가지고 경기를 끝내잖아. 근데 원, 투한 다음에 안 끝나. 그것도 짜고 치는 거라니까. 그래서요, ESPN에서는요, 이걸 리얼 컴피티션이 아니라면서 프로레슬링을 스포츠로 인정을 안 했대요. 어쨌든 프로레슬링 한때 되게 그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돌 그룹도 그 레슬링 보고 서로 숙소에서 막그 재밌게 막 따라했다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자, 근데 사실 이 예전에는 승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프로 선수들 연봉보다는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금액이 뭐 아마추어 아니면 준프로, 연차자가 적은 선수들의 연봉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 그래서 승부조작을 옛날에는 보통 젊은 선수들이 많이 걸렸대요. 근데 이게 원인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에서요, 인성 교육이 그 약간 뒤로 밀려 있죠? 인성 교육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스포츠 정신을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함양이 돼야 되는데, 인성 교육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요, 학과 진도가 필요하면요, 학원에 가면 돼요. 과외를 받으면 돼요.
진도만 나가는 거면. 그런데 학교는요, 미니 사회예요.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회화 교육의 축소판이라는 거야. 군대도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화 교육을요, 군대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아. 누가 가르쳐 주진 않는데, 고참들이 졸라게 갈궈서 그러지. 근데 학교는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학교는 학급 단위의 단체 생활이 있어요. 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일종의 사회화 교육을 시켜요.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그 교련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이제 그좀 약간 삐끗한 안 좋은 방향으로 간게 수련회. 수학여행 말고 수련회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그 흔히 교관들이라고 하죠. 교관 조교들한테 그 교육을 맡겨놓고, 그거 선생님들끼리 그 기간에 놀러 다니는 거 알아요? 담임 선생님들은요, 그 수련회에 숙소만 거기다 잡아놓고 거기서 놀러 다녀. 수련회 가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교사들은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그 수련회 가면 또 졸라, 학교 선생님들은 잘안 하는 얼차려들을 졸라게 하죠. 자, 그리고 학교 수업은요, 그런 거 있어요. 수업 중에요, 교사들이 좀 뭔가 설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식들의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잖아. 뭐 어릴 때 썰내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근데 경험담이야. 근데 이 경험담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함양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야. 수업 중에 인성함양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 조회를 하고 종례를 하고 각종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각 과목들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뭐 국어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죠. 국어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수학, 그래, 수학은 동계산해야 되니까 중요하다 치자. 솔직히 우리나라 그 기술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래, 이공계 과목들은 중요해요. 그런데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사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그 과거의 사상이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인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교과군에서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도덕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우잖아요. 이 윤리라는 게, 이제 윤리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사상 교육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인성을 교육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도덕에서 발전하는 과목이 인성이야. 그리고 사회교과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회교과에서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교통 이런 거를 좀그 숙지를 하려면 지리는 공부를 해야죠. 경제지리, 교통지리, 한국지리 뭐이 정도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 그래, 정치, 경제, 그러니까 정치와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3 때 정치와 법이라는 심화 과목이 있지만, 그 이전에 그 흔히 일반 사회라 부르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좀 사회의 규범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문화 이런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성교육이거든. 그래서 그 인문학 교육이, 그러니까 문사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문과생들이라고 인성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과 수업들 보면요, 그래 수능은 안 볼 수도 있어. 수능은 안 볼 수 있는데 그 학교 수업 시간이 줄어들어요. 뭐 그래요. 어쨌든 진짜 문사철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문사철 교육은 인성 함양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건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죠. 졸라 막장이었던 시대지. 그래, 내가 학생이었던 시대. 선택 과목이었어요, 한국사. 아, 물론 나는 사학과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역사 과목들은 난 다 수능으로 봤어. 필요한 점수는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체육 특기생들은요, 진짜 그 학교 수업을 거의 그냥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막 운동하러 갔잖아요. 오후에 막 운동하러 가고 훈련하러 가고 막 그랬잖아.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땡땡이 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수업 대충 해. 학교에서 수업 대충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별로 좋아를 하진 않죠. 근데 그 약간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그 성적을 학교 공부를 중요시하지 않는, 학생의 근본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도입이 됐죠.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선수들은 최소한의 수업 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됐어요. 학교 성적이 그 아마 상위 70% 안에 못 들면 아마 대학 그 대입에 그 대입 못 들어간다고 아마 그거 생겼을 거야. 근데 대입에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프로 선수들 기준에는 이게 아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프로 스포츠가 있는 종목의 경우는요, 이게 선수들이 대학에 가는 것보다 사실 프로 선수 지명받는 게 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게 요즘은 학교 스포츠 대회들이 휴일에만 열리면서요, 그 학교 스포츠 대회들도요 요즘은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 퍼센트 이내의 성적에 못 들면요 특정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부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혹시 이제 슬램덩크 보면 알겠지만요, 슬램덩크에서요 그 북상고 베스트 멤버가요, 그 채치수랑 그 안경 선배 빼고 나머지 그 베스트 멤버들 다 전국대회 못 나갈 뻔했던 거 알아요? 그 이유가 성적 때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채치수가 선생님들한테 무릎 꿇고 불탁을 한 거야. 제 시험 좀 봐서 그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선수들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 그 뭐냐, 정대만, 송태섭, 서태웅, 강백호 이 네 명 다 그 뭐냐 재시험 봐가지고 결국은 그 전국대회 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램덩크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포츠대회 나가기 위해선 최저학력 기준 그런 거 있어야 돼. 최소한의 인성 교육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성은 채워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요, 그 이거는 시대별로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서는요 그 2015-2016 시즌 전후로, 그래서 V리그를 제외한 모든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두번 이상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어요. 물론 V리그도 승부조작이 있었어. 팬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처음엔 안 보여. 근데 이게요, 한 번에 터지면 이게 폭탄이 된다? 팬들의 인기가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요, 팬들이 경기장을 안 오니까, 아니면 경기를 안 보니까, 아니면 이제 그 팬들과 스포츠 팀과 관련된 굿즈들 안 사죠? 그러면요, 연봉이나 관련 업계 일감 이런 거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쪽과 관련된 경제가 망하는 거야. 그러고 쉽겠어요. 자, 야구 카툰을 제작하는 최훈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최훈 작가는 그 원래 만화 작가인데 야구 관련된 만화를 계속 그려가지고 이제 이분은 야구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시죠. 그래서 최훈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들 한다. 카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출 없는 감동을 얻기 위해 스포츠를 본다. 따라서 스포츠의 조작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스포츠의 존재 가치를 묻는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연출된 감동을 원한다면 훨씬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지. 굳이 스포츠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부조작은 관중을 아주 우습게 보고 기만하면서 속이는 것이다. 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다. 예의가 아니래요. 스포츠의 존재 가치가. 하여간 이따가 시대별로 각종 얘기하면서요. 내가 스포츠 관련 컨텐츠 하면서 되게 뭔가 상실감 들었을 때가 있었어. 자, 근데 요즘은요, 이제 돈 없어서 돈 받고 조작한다는 논리가 이제 안 통해요. 지금 SCG 랜더스 이태양 선수 아니에요? 1993년생 이태양 씨라고 부를게요. 이태양 씨. 그 프리미어 12도 출전했던 선수인데, 승부조작해가지고 연금 혜택 없어졌어요. 그리고 억대 연봉 선수들도 수천만 원이 걸린 조작에 가담할 정도로 지금 판돈이 커졌다는 현실을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승부조작으로 요구했던 사항도 이거를 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손해본 조폭이 이제 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구했던 사항도 제대로 못했대. 그럼 약간 그거 아니야. 진짜 이거 본인이 실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승부조작이 심각해진 이유는요, 이제 불법으로 개설한 사설 토토 사이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설 사이트를 통한 불법 경로를 통해 그래 더큰 판돈을 돌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금 받고 베팅하고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수수료 받고. 다른 사람 끌어들인다는 거 이거 다단계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박멸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 중에 이 사설 사이트 관련해가지고 사설 사이트에 뭔가 관여가 있었던 사람이 몇분 있죠? 네. 실명 언급은 안 할게요. 그분이 예전에 인스타 계정을 갖다가 인스타 계정 갖다가 나를 좀 괴롭혔던 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자, 근데 이제 바둑은요. 바둑은 대국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바둑은요. 이게 한수둘 때마다 몇 초씩의 제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 바둑은 대국을 하면서요. 총 합해서 제한 시간을 두잖아요. 근데 그 안에 끝나요. 그 안에 끝나는데 문제는 대국 시간이 길어. 일본 7대기전인가? 애초에 대국 일정은 1박 2일이에요.
중간에 대국 중단하고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죠? 있어요. 그리고 응시배 대회인가? 여기는요, 그냥 대국 중간에요. 밥 먹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는요, 대국 중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요. 대국 중간에 담배 피러 갔다 와도 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세돌 9단이랑 알파고랑 붙었을 때도 막 그랬었죠? 이, 뭐냐, 그 중간에 이세돌 9단이 그 중간에 나갔다가 오면서 그 담배 한대 피고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양쪽이 둘다 같이 화장실을 가거나 같이 담배 피러 가도 된다는 거야. 서로 짜고 치는 대국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서로 이제 대국을 하면 한 판을 두고 서로 되게 오랫동안 두잖아. 정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친하기 때문에요, 친목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둑은 수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딱한수 실수했다고 이게 대국 자체가 다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막판에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지 않는 이상, 뭐 술기가 안 됐어요, 그랬단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리스크가 되게 높아요. 자, 그리고 바둑은요, 시간을 질질 끌어서 그 무승부를 해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 우리나라 바둑은 반집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바둑은 반집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수가 같아서 비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 이게 두 기사가 서로 짜고 쳐. 서로 짜고 쳐가지고. 근데 일본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두 기사가요, 둘다 돈이 좀 궁했나 봐. 돈이 좀 궁했는데 그 판을 무승부란 거야, 서로 짜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대국이 생기면서 또 무승부한 거야. 그 다음날 또 대국을 했어요. 또 무승부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둑은요, 바둑 기사들한테 대국료를 줘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것도 있고, 대국료를 주는데 이 대국료를 챙겨가려고 그냥 둘이 서로 짜고 비겨가지고 둘이서 서로 며칠씩 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그 이후에 반집 개념을 집어넣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좀더 세밀한 승부를 위해서. 그리고요, 이제 승강제가 없는 폐쇄형 프로리그들은요, 드래프트 제도에 따라서 좀 약간 폐단들이 있어. 그래서 드래프트 지명권의 순번이 보통은 직전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지명이 되잖아요, 그 제3라운드는. 그 다음에 이제 2일자로 갈 수도 있고 Z자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지명법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데, 뭐 어쨌든 보통은 순번이 그렇게 가잖아. 직전 시즌 순위 역순으로 드래프트를 하는 리그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다음 시즌 드래프트 때 우수한 선수 자원이 나올 예정이야. 이미 프로팀들이 몇년 전부터 스카우트 파견해가지고 지켜보는 선수가 있어. 그러면 보통 그 선수를 지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하위권 팀들이 대놓고 꼴찌 왕중왕전을 벌이는 탱킹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탱킹을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전 선수들 빼고 벤치들 많이 돌리겠죠? 그래서 그런 탱킹으로
선수를 지명한 사례가 있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스트라스버그가 원래 샌디에이고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출신인데, 그러면 그 지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지명을 하거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지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러란 법은 없어요. 연고지 드래프트도 없으니까. 다만 눈독을 들일 뿐이지. 근데 스트라스버그가 워낙에 괴물 투수였으니까 이게 노리는 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008 시즌 때요, 진짜 스트라스버그를 두고 꼴찌 왕중왕전이 일어나요. 근데 워싱턴 내셔널, 그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서부지구 꼴찌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스버그를 지명 못한 이유가요, 워싱턴 내셔널스가 마지막 17경기 중에 14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스트라스버그는 워싱턴 내셔널스에 지명됐고, 2010년에 바로 데뷔했고요. 물론 데뷔 시즌에 토미존 서저리를 받긴 했지만, 그래서 스트라스버그가 좀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오느라 좀 투수로서 완성되는 게좀 늦었어요. 그리고 스트라스버그는 결국 2019년 내셔널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하죠. 그 진짜 맥스 시어저랑 그 스트라스버그 그두 선수가 나온 경기만 다 이겼어요. 내셔널스가 그둘 나온 경기만 다 이겨가지고 그래서 월드 챔피언 됐어요. 1, 2, 6, 7 차전. 그래서 그렇게 우승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어저는 중간에 원래 5차전 나와야 되는데 부상 때문에 7차전으로 지연 등판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짜 2차전이랑 6차전에서 완전히 그 진짜 괴물 투구를 했던 스트라스버그가 시리즈 MVP가 돼가지고 윌리 베이스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지명한 값은 한 거죠. 내셔널스가 지명을 해서 결국 우승했죠. 뽕 뽑았지. 몰라. 그랬으면 된 건가? 자, 그리고 진갑용 코치. 1996년에 LG 트윈스랑 오비베어스가요, 고의적으로 탱킹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해에요, 1996년에 오비베어스가 꼴찌를 했다? 오비베어스가 꼴찌를 했고, LG 트윈스가 아마 하위권에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둘다 포스트 시즌 못 나갔어, 1996년에. 그때 정규 시즌 4위가 현대 유니콘스, 정규 시즌 3위가 한화 이글스, 정규 시즌 2위가 그 유명한 쌍방울 레이더스였는데, 그때 현대 유니콘스가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가죠. 우승 해태 타이거즈. 그때 1996년이 선동열 감독 없이 처음 우승한 시즌이래요. 그때는 이제 그때 해태 에이스는 이강철 감독이었지. 그때 이강철 감독이랑 조계현 단장이랑 그 이대진 코치랑 이런 사람들이 원투쓰리였지.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6차전 땐가? 그때 해태가요, 원래 이대진 코치가 선발이었잖아. 근데 그날 선발 투수 이강철 감독을 쓴 다음에요, 그날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대진 코치를 두 번째 투수로 써가지고 남은 경기를 다 끝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갑용 코치는 어쨌든 오비베어스가 지명을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진갑용 코치는 홍성은 코치한테 밀린 거야, 경쟁에서.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시켜요. 그리고 진갑용 코치는 사실상 그 삼성의 레전드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 기아 타이거즈 배터리 코치인데, 그래서 진갑용 코치는 사실 그거죠. 이 뭐냐, 원래 대구 출신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삼성의 레전드가 되긴 했었지. 다음,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 출신 아닌데, 인천의 그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요, 2005년 시즌에 일부러 꼴찌했어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바로 김연경 선수를 지명을 해버렸지.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바로 흥국생명 챔피언 됐죠. 신인상 MVP 다 땄지. 내다본 건가? 근데 지금 정작 흥국생명 지금 망한 거 알죠? 그 쌍둥이 자매 한 팀에 넣었다가 그 쌍둥이 자매가 결국은 뭐냐 학폭으로 중간에 이제 시즌 다못 끝내고 하차를 했고 결국 흥국생명이 그 쌍둥이 없이 했다가 챔피언 못 했죠? 그리고 김연경 선수 이번 시즌에 그 다시 해외리그 갔죠? 김연경 선수 이번 시즌에 다시 해외로 가요. 중국으로 가. 그러고 아마 흥국생명 다음 시즌에 아마 꼴찌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자, 근데 이런 탱킹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제 승강제가 없으면 K리그 같은 경우는 승강제가 있어서 꼴찌 되면 강등제잖아요. K2리그로. 근데 승강제가 없으면요.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차원에서 전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탱킹을 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NBA 같은 경우는요. 하위권에 이제 몇 팀들을 NBA는 그 컨퍼런스, 그 지역별로 있잖아요. 어쨌든 하위권 팀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드래프트 지명권 순서를 줘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는 아직 드래프트에서의 제한은 없는데, 재정의 상하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사치세 걷고, 이제 요즘은 그 구단 수익을 나눠주죠. 하위권 팀한테. 그래서 재정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셀러리 캡 제도를 좀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한번 악용을 했지. 3년 연속 100패를 찍어. 그 2011, 2012, 2013에 3년 연속 100패를 찍었어요. 이때 유망주 다 싹쓸이했죠. 이때 지명한 선수 중한 명이 호세 알투베야. 말다 했지. 그리고 네, 쓰레기통 갖다가 우승했죠. 자, 그리고 1984년 한국 시리즈 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롯데한테 약간 봐주기식으로 진 거야. 하여간 대충 경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건 그런 게 있대요. 당시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오비베어스에서 쫓겨와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킹 받아가지고 보복성으로 탈락시킨 것도 있대요. 근데 그래서 오비보다는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하기 더 좋겠다. 왜냐면 당시에는 전반기 우승팀하고 후반기 우승팀하고 한국 시리즈를 했잖아요. 하여간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 다음에 강병철 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동아나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최동원 전 감독이 그러니까 그 거의 명예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 당시 최동원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지금 같았으면 하지도 못할 한국 시리즈 1, 3, 5, 7차전 4경기 선발 뛴 것도 모자라서 6차전 9원 등판해요. 5경기에서 4완투 4승 1패예요. 선발로 뗐던 거다 완투 뗐다는 소리야. 미친 거죠? 그냥 최동원 갖다가 찍어 누른 거야. 그래서 최동원 시리즈가 돼버린 거지. 그 해. 그리고 롯데가 우승했죠. 근데 솔직히 요즘 시대는요, 1, 4, 7차전 3경기 선발 뛰는
경우도 못 봤다. 요즘은 1차전, 5차전 뛰고, 2차전, 6차전 뛰고, 3차전, 7차전 뛰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요즘은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뭐냐, 이제 한국 시리즈 제도가 두 경기, 세 경기, 두 경기에서 두 경기, 두 경기, 세 경기로 돌아갔거든요. 정규 시즌 우승팀한테 홈 어드밴티지를 한 경기 더 주기로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뭐냐, 1차전 선발이 5일을 쉬고 5차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서로 변칙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런 거를 폐단을 막기 위해서 축구는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두 경기에 동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원래는 아시아 2차 예선도 마지막 경기 다 휴식팀 빼고는 다 동시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보통 마지막 경기는 두 경기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02년 때 D조가 이런 일이 있었죠. 이때 진짜 죽음의 조였는데 우리나라는 비겨도 승점 5점 1위였는데 우리는 자력으로 이기고 올라갔지. 자력으로 이기고 올라갔고 미국은 폴란드한테 지면서 떨어질 뻔했는데 우리가 살려줬죠. 포르투갈은 비기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폴란드를 4대0으로 이긴 덕분에. 근데 우리한테 져서 탈락했고. 그리고 폴란드가 무득점 2패로 의외로 폴란드가 희생양이 됐는데 그래도 폴란드는 이때는 미국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왔지. 3대1이었나? 뭐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18년 F조. 진짜 F로 시작하는 욕이 나올 정도로 죽음의 조였는데 이때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만약에 멕시코가 3승을 했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2점 차 이상 이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 근데 멕시코가 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떨어졌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별리그의 패단. 3차전에서 대충 경기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1, 2위가 확정된 두 팀이 3, 4위가 확정된 두 팀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일정이 1, 2위 확정된 팀끼리의 1, 2위 결정전, 그리고 3, 4위가 확정된 팀끼리 3, 4위 결정전 하면요. 이거는 1, 2위들이 체력 안배한다고 경기를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3, 4위가 확정된 두 팀의 대결이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3, 4위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꼴찌는 싫다는 자존심이 있거든. 꼴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떴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꼴찌를 지배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경우의 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됐고.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다 했던 거지.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진출이나 순위가 확정된 팀의 경우는요, 대충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토너먼트 일정으로 올라가면요, 휴식일이 진짜 없어요. 최악의 경우 진짜 이틀만 쉬고 다음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 팀들이 체력 안배를 한다고 하면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체력 안배한다고 하면 못 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고 카드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선수들을 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준결승전에 진출할 경우에 누적된 옐로 카드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옐로 카드 한 장 갖고 있는 선수들을 조별리그 3차전에 안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 관리 시킨다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맞상대 대진표 자리가 정해졌을 경우. 근데 이게 문제야. 그러면 대진표 맞춘다고 대충 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때 아까 얘기했듯이 F조에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2차전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그랬더니 남은 경기가 아르헨티나랑 스웨덴 경기가 남았고요. 그리고 잉글랜드랑 나이지리아 경기가 남은 거야. 근데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잉글랜드 그 F조가 3차전을 하기 전날에 A조가 3차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걔도 프랑스가 16강을 갈 줄 알았는데 정작 프랑스는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고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기고 조 1위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세네갈이 조 2위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세네갈이 3차전 때 3골 넣고 3골 먹어서 비겼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루과이가 마지막에 세네갈을 진짜 병리까지 추격을 해오긴 했는데 올라가긴 세네갈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잉글랜드가 이제 덴마크가 1위가 됐고 세네갈이 2위가 된 걸 안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세네갈이 되게 경기를 되게 빠른 스피드 이런 걸 그 스피드가 되게 빠르고 그 세네갈이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잉글랜드가 세네갈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덴마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3차전을 대충해요. 진짜 나이지리아랑 90분 동안 패스만 돌리다 끝나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제 그 잉글랜드는 아마 그 생각이었나 봐요. 그 저쪽 한번 진행되는 거 보고 한번 그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스웨덴이 먼저 한 골을 넣어서 앞서간 거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 조 1위로 올라갔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잉글랜드는 이제 스웨덴이 만약에 비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득점에서 잉글랜드가 그 득점을 적게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2위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진짜 90분 동안 그 패스만 돌렸다고 그래요. 서로 서로 패스만 돌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거의 희생만 당한 거야. 그리고 나이지라는 희생만 당하고 아르헨티나는요 경기 종료 직전에 그래도 페널티킥으로 그 기회를 얻어서 그 동점골을 넣기는 했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탈락했죠. 그렇다고 하고 자 그리고 16강전에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덴마크를 고른 선택권을 골랐는데 덴마크를 고른 잉글랜드는 3대0으로 이겨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세네갈을 만났던 스웨덴은 연장전까지 가서 졌죠.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D조는 달랐죠. 그러니까 D조는 왜 그랬냐면요 그 멕시코가 G조 1위를 해버리고 이탈리아가 G조 2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D조 2위가 좀 더 편한 대진표였다 그래요. D조 2위로 올라가서 멕시코랑 붙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2위로 올라갔는데 그 멕시코랑 붙었는데 원래 미국이 멕시코한테 유독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근데 미국의 입장에선 차라리 1위로 올라가는 게더 나았을 거야. 근데 2위로 갔죠? 근데 멕시코를 이겼지? 응. 그리고 그 D조는 그때 2차전까지 폴란드 빼고 나머지 세 팀이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한 거야. 그 폴란드는 어쩌다 희생양이 된 거였지만 그래서 폴란드가 2패로 희생양이 됐었고 그 미국은 포르투갈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그래도 포르투갈이랑 우리랑 1, 2위 결정전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D조가 죽음의 조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대충 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대충 했다가 우리가 져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였어.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자력으로 1위를 했죠. 자력으로 1위로 16강을 올라갔는데 이제 오히려 1위로 올라가면서 G조 2위인 이탈리아를 만난 거지. 근데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는 했는데 몰라. 덕분에 우리는 더 멋있는 경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87분까지 끌려갔죠. 그리고 우리가 겨우 역전승을 했지.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체력 소모가 커가지고 그 체력 그 피로 누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준결승전을 졌죠. 피로 누적으로 진 거야 우린 결국은.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누적으로 진 거고. 자, 그 이제 블랙삭스 스캔들이 있어요. 블랙삭스 스캔들이 있는데 제가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세계 최초의 승부조작이면서 제일 유명한 조작 사건이 있어요. 여기부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승부조작을 그 폐단을 막는다는 거는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승부가 존재하고 그 승부를 예측하는 걸로 이 즐기는 서비스가 있는 이상,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부에서 역대 승부조작 사례들을 한번 쭈르륵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